이번에는 타이어의 홈을 파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휠은 좀 감추고 작업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들어가서 포지션대에서 얘를 잡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선을 좀 하나 잠깐 따주겠습니다. 따주고 수평선을 그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로부터 요 선까지의 거리는 7mm 해주겠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홈을 팔수 있는 그런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얘하고 얘는 보조선을 사용해줘야 합니다. 얘를 이용해서 클릭 좀만 확대해서 클릭 클릭 이렇게 해주고 또 이쪽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Z, 컨트롤 Z 하고 다시 그려주겠습니다. 다시 클릭, 이 정도 클릭, 찍어주고 이제 치수로 좀 조절해주겠습니다. 클릭하고, 클릭하고, ESC 취소하고, 클릭하고, 위쪽으로 뽑아갖고, 위쪽보다 옆쪽으로 빼주겠습니다. 5mm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각도를 75도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하고 얘 각도는 70도로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쪽도 이제 이쪽 같이 잡아줘야 합니다. 얘를 클릭하고 얘는 위쪽으로 이쪽으로 뽑아주겠습니다. 얘는 5mm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얘하고 얘를 잡고 각도 똑같이 75도. 그다음에 얘하고 얘를 잡고 70도. 70도. 여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딜리트하고, 여기 V가 잡혀있는데, V를 클릭하고 딜리트하겠습니다. 얘하고, 얘가 70도가 돼야 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얘들을 이제 이용해갖고, 타의 홈을 파주면 되는데, 위치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얘를 좀 이쪽으로, 얘는 좀만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또 여기 스케치에 보면은 얘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어놓은 스케치에 여기엔 그게 없나 본데. 여기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얘는 다시 감춰주고 여기 스케치 스케치를 슉
보이게 하겠습니다. 스케치 쇼를 보이게 하고 여기서 프로젝트 3D에서 버텍스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휠에 있는 스케치를 감춰주고 축을 그려주겠습니다. 축을 여기서 안 그려주면 밖에서 또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얘를 빼줘야 되니까 이 타이어에서부터 빼줘야 합니다. 지금 타이어라는 바디에서 작업 중인데 방금 만든 스케치가 선택된 상태에서 예, 그룹을 선택합니다. 아, 포인트를 캔슬하고 다시 스케치를 들어가겠습니다. 포인트는 다시 얘는 잠깐 포인트를 잡아주고 얘는 또 보조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스케치 잡은 상태에서 다안 보이는데 스케치 잡은 상태에서 그룹을 선택하였습니다. 360도 회전하고 프로파일은 스케치 64고 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스케치 64이고 축은 스케치 내에 그려준 축을 이용합니다.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파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타이어에 홈이 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간단히 타이어에 홈을 파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